돈가스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돈가스 김치나베를 소개해 볼게요. 정말 쉽고 간단한데 맛은 너무 좋아요.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양파 손질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파의 뒷부분은 쳐내고 뿌리 부분 있죠? 이걸 그냥 칼로 자르기보다는 삼각형 모양으로 칼집을 낸 다음에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심 가운데 그 양쪽에 심 보이시죠? 이 심을 가로질러서 자른 다음에 채 썰어주시면요. 두껍게 썰리는 부분도 없고 가지런히 예쁘게 썰려져요.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양파는 준비해주세요. 정말 쉽고 간단한 육수 만들기예요. 물 500ml에 쯔유 3큰술, 딱 이 3큰술만 섞어서 준비하면요, 육수는 완성입니다. 달걀은 한 알, 1인분에 한 알 들어가요. 잘 풀어서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만 준비해주시면 돈가스랑 김치 빼곤 재료 준비는 다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중불에 달군 팬에 오일 한 바퀴 두르고 우리가 채 썬 양파 있죠? 양파 넣고서 달달달 볶아주세요. 살짝 노릇해질 정도로만 볶아서 준비하시면 되세요. 잘 익은 김치 한 줌 넣고서요. 김치 한 줌이 1인분 분량이에요. 김치가 익을 때까지 달달달 볶아주세요. 볶는 과정이 여기까지예요. 김치가 익을 정도로 볶아주면요, 더 이상 볶는 과정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김치가 알맞게 익으면요, 우리가 만들었던 육수 있죠? 육수 부어주는데 이게 1인분 분량이에요. 근데 육수는 2인분 분량이니까 밥만 넣어서 한 소끔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이거 끓는 동안 돈가스 데울 거예요. 이렇게 보니 돈가스 김치나베는 팬채로 식탁에 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 한번 옮겨 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 나베 만들 팬에 조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편하세요. 칼칼한 맛과 약간의 빨간 색감을 위해서 저는 고춧가루 추가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 입맛에 따라서 추가 안 하셔도 되고 매콤한 거 좋아하면 매운 거 추가하셔도 되세요. 저는 냉동했던 돈가스라서 에어프라이어에서 바삭하게 구워줬어요. 그런 다음에 먹기 좋게 잘라줬어요. 저는 그냥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먹기 좋게 잘랐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자르시면 되세요. 자른 돈가스는 팬에 가지런히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달걀물 있죠? 이 달걀물을 돈가스 주변으로 가장자리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뿌린 다음에 약불에서 부드럽게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크러쉬드 레드페퍼랑 파슬리가루 뿌려줬는데요. 이건 생략 가능하세요. 돈가스가 정말 별미 요리였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게 쉽게 완성되니까 너무 더 좋더라고요.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